2017 대학농구리그 상명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 상명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 천안 캠퍼스에 경기를 보기 위해서 왔네요. 그렇죠. 네, 연수 선수들도 이제 경기를 앞두고 몸을 열심히 또 풀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과 함께 대학농구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상명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 상명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재범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덟 번째 맞이하고 있는 대학농구리그 이번 시즌만큼 치열한 또 상위권 경쟁이 있었던 리그가 있었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하는 연세대와 고려대, 한국대, 중앙대의 전력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4강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대학농구리그가 출범한 이후에 4강으로 꼽혔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당국대와 중앙대 그리고 연고대가 4강을 이루고 있지만 첫 번째 경기 상명대학교가 조선대학교를 꺾으면서 이번 시즌 아주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강 이외의 대학들은 이제 플레이오프 경쟁을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대학 입장에서는 이제 상명대가 첫 출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명대가 첫 출발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에 맞서는 연세대학교 첫 번째 대결 고려대와의 경기에서는 조금 아쉽게 패배를 했었지만 두 번째 중앙대와의 경기에서는 또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고려대에게는 조금 이제 아쉬움이 아니라 완전하게 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 하지만 우승 후보로 꼽혔던 중앙대를 잡으면서 다시 이제 상승세를 탈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으로서 이번 시즌에 임하고 있고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이번 시즌에 임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두 목표가 다른데 이번 경기 어떤 포인트를 주로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 양 팀이 이기면 2연승을 달리게 되거든요. 네. 하지만 객관적인 전력상 연세대가 좀 더 앞서고 있기 때문에 연세대는 더군다나 다음 모레 또 경북대와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모든 체력을 쏟을 게 아니라 조금 컨디션 조절도 하면서 경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대를 통해서 자신들이 동계훈련 동안 어떤 준비를 했는지 개인 기량이 좀 어떤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그런 것도 점검할 수 있는 무대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 팀의 목표는 다르지만 승리에 대한 마음만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대학교 천안 캠퍼스입니다. 네, 이번 시즌 시작이 심상치 않습니다. 홈팀 상명대 이상윤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즌 첫 번째 조선대와의 경기에서 정말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잖아요. 주장 정강호 선수와 또 신입생 곽정훈 선수가 정말 화려하게 돋보였는데 이번 시즌 준비가 잘 된 것 같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예. 그 동계훈련을 좀 야심차게 시작을 했었는데 좀 환자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동계훈련 잘 끝내긴 끝냈는데 전원이 다 완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즌이 시작되면서 선수들이 하나하나 지금 복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몇 주 지나면 뭐 완전하게 팀이 갖춰질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우승 후보인 연세대와의 경기인데요. 전년도 챔피언을 상대로 혹시 어떤 것들을 준비해 오셨나요? 아, 예. 연세대는 지금 개인 기량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선수들 하나하나를 우리 팀워크, 그러니까 선수 다섯 명이 전체 다 같이 움직이고 또 조직력으로 지금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섯 명 선수가 일심동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홈경기인데 이번 시즌 목표와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이번 시즌 목표는 우리가 8강 목표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8강 목표를 잡고 있는데 우리 조에서 좀 성적이 좋아진다면 그 이상의 목표를 좀 잡고 싶고요. 그리고 팬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좀 그 성적이 별로 안 좋아서 팬 여러분이 많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기를 보시면 이 조직력과 또 선수들의 또 이 간절함이 배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주 좀 보시고 응원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렸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상윤 감독님이었습니다. 네, 독수리의 비행을 지휘하고 계신 분이죠. 은지석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감독님 첫 번째 고려대와의 경기에서는 조금 아쉬웠지만 두 번째 중앙대와의 경기에서는 정말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왔잖아요. 네. 이번 시즌 초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 뭐 어떻게 보면 첫 게임에 이제 감독으로서의 제 판단 미스가 이제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붕괴되는 어떤 그런 이제 상황을 초래했는데요. 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도 많이 느꼈고 또 선수들이 또 같이 느끼면서 또 반성할 거 반성하고 그러면서 다행히도 두 번째 경기에서는 연세대학교의 농구를 다시 보여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작은 뭐 매끄럽게 시작은 못했지만 뭐 두 번째 게임 또 오늘 세 번째 게임이지만 뭐 앞으로 나아가면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상명대와의 경기는 연승을 달리기 위한 발판이 될 텐데요. 상명대전을 위해서 선수들에게 특별히 주문한 것 계신가요? 아, 저는 항상 뭐 선수한테 얘기하는 건 그 선수로서 자세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 상대가 강하던 상대가 약하던 그다음에 우리 선수들이 주력 선수가 다 있든 없든 간에 항상 선수로서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달라라는 어떤 그런 뭐 주문을 하는데 특별히 상명대전이라서 한 뭐 선수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요. 매 경기 그렇게 선수한테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 우승을 위한 각오와 또 연세대 많은 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시작은 뭐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어떤 말씀이 있는 것처럼 아, 연세대학교 농구를 사랑해 주시는 아, 또 동문들 또 팬 여러분들께 하여튼 정말 좋은 경기로서 보답해 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 감독부터 시작해서 저 선수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서 정말 연세대학교 농구가 죽지 않고 정말 뭐 꾸준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은희석 감독님 만나봤습니다. 네, 2017 대학농구리그 남자 1부 순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와 고려대, 당국대, 상명대가 현재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네, 승률이 100%라서 1위, 공동 1위인 거죠. 중앙대가 좀 맨 끝에 있는 것이 조금은 어색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경기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순위가 그렇죠. 좀 바뀔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무래도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확실히 고려대의 3연승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그렇죠. 상명대도 약진도 눈에 띕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 경기가 네. 1위 상명대와 5위 연세대의 경기입니다. 그렇죠. 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또 순위가 많이 뒤바뀔 것 같은데 아, 이번 시즌 굉장히 또 저희가 앞서 인터뷰에서도 봤듯이 네. 상위권의 다툼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당국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4강의 전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졸업생이 공백이 전혀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좋은 신입생이 두 명이 들어왔거든요. 가드와 센터가 윤원상 선수와 김영현 선수가 들어오면서 네. 전력이 보강, 벤치가 보강이 되면서 당국대의 전력이 좋아졌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 양홍선 선수와 박진자 선수가 입학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앙대의 약점인 높이가 보강이 되면서 중앙대가 이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고요. 그러면서 연세대와 고려대, 당국대, 중앙대 네 팀이 4강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선수들이 또 많이 유입이 됐지만 황금 드래프트 세대가 또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또 실력이 평준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번에 입학한 선수들의 기량 자체가 조금 그 졸업한 선수들의 비해서는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실력도 갖추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밌는 선수들이 많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확실히 신인 선수들에 대한 그 발굴 그리고 그 선수들이 커나가는 과정을 보는 것이 또 대학농구의 재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연세대 같은 경우에 또 박지원 선수와 그렇죠. 또 한승희 선수가 또 있거든요. 네. 이 신입생들이 또 주전급으로 또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활약도 지켜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고려대와의 경기 데뷔전을 가졌었는데 17득점 6리바운드 2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아주 만점 활약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네, 지금 그 경기 농구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선수와 또 양홍석 선수가 굉장히 좀 신체 밸런스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 네. 선수들이 한국 농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선수라고 이제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상명대학교의 곽정훈 선수 신인 선수였는데 또 지난번 조선대와의 경기 데뷔전을 가지면서 16득점 13개의 리바운드 역시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이상용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곽정훈 선수의 그 리바운드 가담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고요. 네. 근데 곽정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고등학교 3학년 때 67점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아, 네. 이게 고등학교 이제 2005년 고등학교 중구농구연맹에서 전산을 한 이후에 최다 득점 기록이거든요. 아, 그만큼 정말... 득점 능력이 있는 선수라고
보면 되겠죠. 지난번 경기 정강호 주장과 또 곽정훈 이 신입생의 활약에 힘입어서 또 상명대가 조선대를 물리쳤는데요. 네네. 그리고 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캡틴 호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세대 뭐 호운 선수가 이제 두 경기 연속으로 20점 이상 득점을 하면서 네. 팀의 중심을 또 잡아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호운을 중심으로 이제 또 그 높이도 또 좋은 팀이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에서 이제 높이에서 압도를 하면서 경기를 좀 풀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저희가 언급드렸던 선수들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강호 선수와 또 오늘 선발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지만 곽정훈 선수의 그 케미가 또 돋보일 그렇죠. 것 같고 연세대학교 경우에는 또 허훈과 또 박지원이라는 신입생 간의 또 그 두 명의 케미도 한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또 전성환 선수가 이제 포인트 가드를 보고 있는데 네. 이 선수의 기량도 좀 만만치 않거든요. 네. 이 선수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조선대와의 경기에서 13득점 그리고 10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전성환 선수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 동계훈련을 착실히 소화를 하면서 2학년이 또 되면서 기량이 좀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양팀의 선발 라인업은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허훈, 그리고 김진용, 안영준, 그리고 박지원, 양재혁이 선발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홈팀 상명대는 전성환, 곽동기, 정진욱, 남영길, 그리고 정강호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양팀 선수들 팁오프를 위해서 하프라인에 서 있는데요. 연세대학교의 성공으로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허훈 선수가 이제 첫 번째 경기 고려대와의 경기에서는 약간의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활약을 못 미쳐 보여드리지 못했었지만 중앙대학교의 경기에서는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고려대와의 경기할 때 뭐 부상에서 돌아온지 훈련한지 막 하루 정도밖에 안 된 상태에서 경기에 나갔었거든요. 네, 그렇죠. 허훈의 3점 오늘의 첫 번째 득점입니다. 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앞선 두 경기에서 3점슛 성공이 좀 낮았었거든요. 네, 그렇죠. 첫 번째 공격에서 3점슛 성공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출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곽포가 조금 잘 터지지 않으면서 고전을 했었는데 반면에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선대와의 경기에서 3점슛 38%를 기록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이끌어 나갔었습니다. 말씀드린 순간에 이제 곽동기 선수가 네. 힘이 좋은 선수인데 골밑에서 득점을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이어 득점을 해줬습니다. 아, 바운드 패스 이후에 두 점 레이업 깔끔하게 올려놨습니다. 확실히 허훈이 자신의 이름을 증명하는 듯한 플레이를 경기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네, 김진용 선수가 네. 어시스트를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에 쉬운 득점을 올렸죠. 미들레인지 두 점 깔끔합니다. 상명대도 대단한데요. 4번의 곽동기 선수. 예, 저 선수는 굉장히 좀 지켜볼 선수인데 힘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거든요. 네. 1학년 때부터 수비를 굉장히 좀 강상재 선수라든지 좋은 선수들도 수비를 골밑에서는 힘으로 좀 잘 버텨줬던 선수입니다. 저희가 멘트를 드리자마자 또다시 3점이 터지면서 양팀 선수들 초반부터 아주 불꽃 튀는 화력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두 경기 3점슛 등률이 3점슛 성공률이 22.2%였거든요. 그렇죠. 5개. 예. 네. 이번에는 파울이었습니다. 저희가 멘트를 드릴 때마다 빠르게 또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새 8-4 이제 8분여 남은 1쿼터입니다. 대학농구의 특징 중에 하나가 프로농구보다 좀 경기 속도가 경기 템포가 굉장히 그렇죠. 빠르다는 네. 게 또 특징입니다. 저도 이제 프로농구를 많이 또 관람을 갔었는데 또 선수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파이팅이 대학 농구의 그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상명대 선수의 파이팅이 굉장히 넘쳤었고 예,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파이팅에 좀 약간 그렇죠. 시끄럽다는 듯 그런 표정도 느껴졌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냈지만 볼 끌어내고 있는 상명대입니다. 앞라인 넘어설 때 오늘 맞추기였습니다. 이게 만약에 프로였다면 네. 저 파울이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안영준 선수가 파고들면서 외곽 쪽으로 내줬었고 허훈이 그대로 깨끗하게 석점을 성공시켰었습니다. 상명대의 월미 플레이도 좋았었고요. 네. 첫 번째 득점 나온 장면이죠. 안쪽 파고들면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상명대도 초반에 공격력이 대단한데요. 상명대 팬들이 완전히 뜨거워지고 있죠. 사실 곽동기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경기 초반에는 많이 또 이제 참석을 하지 못했었는데 지난 조선대와의 경기에서 오늘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면서 좋은 모습 활약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좀 부상 때문에 약간 고전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외곽 쪽입니다. 스크린 받아줬고 안영준이 석점. 이번에 조금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상명대 뒤쪽으로 돌아설 때 네, 터치라인 아웃되었습니다. 열기가 저희가 또 가까이서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선수들의 육성을 또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허웅 선수의 3점슛 두 개가 터졌는데 네. 안영준 선수의 3점도 터져야지 연체가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포스트 플레이 이후에 골밑으로 올라가 봤습니다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연세대학교 공격, 허웅이 공 들고 갈 때 이때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전성환 선수의 파울이었는데요. 경기 흐름을 좀 끊기 위해서 파울을 끊었는데 네. 파울을 했는데 KBL했으면 고의적으로 파울을 한다면 조심해야 되는 파울입니다. 선수들의 지금 경기 초반에 뭐 어떤 신경전이라고 할까요? 계속해서 지금 파울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기세 싸움도 대학농구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안영준 선수가 이제 남능길 선수 미스매치가 되다 보니까 이제 네. 파울을 한번 좀 또 꺼내줬습니다. 인바운드 패스로 공격권 이어 나가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어느새 벌써 3분여가 지났네요. 1쿼터 남은 시간 6분 50여 초 8대 6으로 연세대가 두 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허운이 미들레인지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냅니다. 연세대학교 외곽으로 내줬고요. 45도 돌아 들어가면서 베이스라인 돌파 레이업 두 점 성공시킵니다. 아 정말 박지원 선수는 확실히 올해 그 신인왕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김지우 선수의 어시스트가 굉장히 또 좋았었죠. 네, 뒤쪽으로 내줬고요. 스텝업 이후에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두 점 만들어내는 곽동기입니다. 곽동기 선수 오늘 완전 칼을 갈고 나왔는데요. 피벗 굉장히 좋죠. 네. 네. 아 지금 3연대 8점을 모두 다 곽동기 선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쿼터에 자신의 쿼터로 만들고 있는 곽동기 선수였고요. 엘리오 패스 이후에 두 점 올려놓는 연세대입니다. 네, 김진용 선수는 이제 득점보다는 어시스트를 통해서 팀 동료들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김진용 선수의 롤모델이 은희석 감독이라고 하는데 이런 플레이도 좀 많이 모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명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외곽 쪽으로 빼줬고요. 그대로 점프슛 두 점 조금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아 지금 험블 상황인데요. 공격 리바운드 따내는 상명대입니다. 탑 쪽에서 오른쪽 석점 좀 짧았는데요. 이것이 패스가 되면서 골 밑에서 두 점 만들어 놓는 상명대입니다. 방금은 슛이 아니라 패스였습니다. 아 저희도 중계는 저희도 깜빡 속아 넘어갈 만큼 정광우 선수 역시 주전을 주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을 뻔했냐면 남능길 선수가 이제 주전 뭐 슈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잠수수를 던질 걸 생각했는데 네. 네, 패스였네요. 양재혁 선수의 석점 조금 길면서 공격권은 상명대에게 넘어갔습니다. 아, 정말로 저희가 이게 경기 중계를 보내드리고 있지만 경기 속도가 너무 빨라서 또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박진감 넘치게 경기를 보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순간에 김준영 선수가 들어가고 한승희 네. 1학년인 한승희 선수가 코트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12번 한승희 선수가 김준영 선수를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곽동기 선수의 힘에 조금 이제 맞대기를 위해서 한승희 선수를 넣은 걸로 보입니다. 수비 쪽을 강화시키고 있는 연세대학교고요. 두 점 점프슛 했지만 조금 길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공격입니다. 빠르게 속공 패스 안쪽에서 올라갈 때 이때 수비자 파울입니다. 네, 곽동기 선수 이제 백코트가 조금 늦으면서 파울이 나왔고 네. 상명대 좀 전에 뭐 공정은 실패를 했지만 전성환 선수와 이제 곽동기 선수로 이어지는 그런 패스 그다음에 슛까지 마무리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또 한승희 선수 같은 경우는 양적 선수와 김무성 선수와 함께 백업 멤버로서도 연세대학교의 또 코트를 벤치를 지키고 있는 선수거든요. 이때 패스 미스 나오면서 공격권 상명대에게 넘어갑니다. 네, 이제 박지원 선수가 이제 허훈 선수의 선발 조금 맞지 않았는데 네. 연세대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책이거든요. 네. 고려대와의 경기에서 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실책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뭐 그날 경기에서 17대 13으로 실책이 많았는데 중앙대를 또 이겼던 건 중앙대에게 또 18개 실책을 이끌어내면서 이겼었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는 실책을 좀 줄여야 되겠죠. 석점 조금 길었고요.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상명대입니다. 확실히 상명대학교 공격 리바운드를 계속해서 따내면서 경기를 아주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안쪽 파고들면서 두 점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공격권은 계속해서 상명대학교. 저 리바운드를 잡지 못했지만 저렇게 또 공격권을 계속 이어나가는 건 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좋은 흐름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1차전 그 조선대와의 경기에서 57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냈던 상명대학교는 오늘 확실히 그 리바운드의 높이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14번 정강호 선수의 미들레인지 슛 들어가면서 역전에 성공하고 있는 상명대입니다. 네, 1위 상명대와 5위 그렇죠. 연세대의 경기입니다. 연세대가 지금은 도전자의 입장으로서 또 경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안쪽 허운이 파고듭니다. 두 점 올려놓는 허운입니다. 역시 허운입니다.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골 밑에서 왼쪽 동점. 상명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상명대가 실점한 이후에 빠르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네. 득점을 또 만들 수 있었었죠. 박지원이 안쪽으로 컷인 투점 성공시키는 연세대. 아, 지금 뭐 선수들의 플레이를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빠른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에 대해서 설명할 드릴 많이 없습니다. 저희가 멘트를 치고 있으면 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시도 여유를 부릴 틈이 없는 양팀의 대결입니다. 3분 25초 남은 1쿼터 상명대학교와 연세대학교 16대 15로 연세대학교가 한 점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은 템포를 죽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아까 좀 빠른 공격을 펼치다 보니까 막 박지원 선수의 이제 수비에 걸려서 공격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은 선수가 경기의 템포를 한번 조절해보고 있습니다. 네. 안영준에게 안영준 그대로 던졌는데요. 조금 짧았어요. 수비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도 조금 템포를 늦춰봅니다. 안쪽으로 페인트 동작 이후에 안쪽 내줬는데요. 곽동기가 골 밑에서 아 이번에는 보너스 원샷까지는 만들어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지금 방금 같은 경우에는 전성환 선수가 들어가서 패스 내주는 과정도 굉장히 좋았고 네. 거기에 이제 패스를 받았던 곽동기 선수가 수비 두 명을 완전히 페이크로 제치면서 파울까지 얻었거든요. 양재혁 선수의 파울을 유도했었던 곽동기 선수였습니다. 네. 아, 지금은 1위 상명대 가타운 그런 경기입니다. 전성환 선수가 저렇게 휘저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이 좋은 득점을 또 좋은 움직임을 통해서 경기를 펼쳐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성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성고를 나왔는데 네. 상명대 이상윤 감독님께서 대구에 이제 개성고와 연습 경기를 하면서 좀 네. 눈여겨봤던 그런 선수거든요. 아하.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입학을 상명대 입학을 하면서 또 팀의 이제 중심점 또 잡아주고 있네요. 곽동기 선수의 자유투 두 개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연세대학교의 공격인데요. 확실히 탑 쪽에서 안영준 선수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허운에게 공 내줬고요. 바운드 패스. 이때 스틸 성공하는 상명대학교입니다. 아, 수비에서 아주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상명대. 그렇죠. 아, 오버헤드 패스할 때 이때 바운드 패스로 빠르게 공격이 이끌어 나갑니다. 연세대학교 뒤쪽으로 내줬고 그대로 두 점 실패합니다. 이번에는 이지샷이었는데 역습 상명대학교 석점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상명대학교 14번의 정강호 주장이 외곽에서 석점을 한번 노려봤었는데 네. 좀 아쉬운 슈팅이었습니다. 남팀 모두 다 조금 아쉬운 실책과 실미스가 네. 나왔는데 그렇죠? 와, 굉장히 경기가 뜨겁습니다. 아, 무슨 결승전을 보는 듯한 그런 또 저희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죠. 네. 양팀 모두 이제 시즌 첫 번째 맞대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초반에 이렇게 기선제압, 기선싸움을 하면서 뭐 어느 팀이 앞서 나간다 그러면 다음 경기에도 이런 경기가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확실히 정규리그 같은 경우에는 그 분위기, 팀의 분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양팀 선수들이 이렇게 또 뜨겁게 뛰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지훈의 돌파 시도하면서 두 점 성공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석점차 앞서 나가고 있는 1쿼터. 탑 쪽에서 곽동기 오른쪽으로 내줬고요. 다시 한번 주고받고 안쪽 돌파하면서 뒤쪽 곽동기를 선택했습니다. 외곽쪽으로 빼줬는데요. 샤클락 5초, 4초, 3초, 2초 정면에서 탑에서 석점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허운의 돌파 이후에 한승희가 2점 성공시킵니다. 상대 득점 인정받지. 한승희 선수가 좀 전에 속공에서 미스한 부분을 네. 지금 이제 3점 플레이를 만들려고 하면서 좀 만회를 하네요. 아, 허운의 이 노루 패스도 굉장히 노련한 패스였네요. 허은 선수가 좀 장점이 뭐 앞선 경기에서 이제 두 경기 다 20점 이상 득점을 했지만 네. 어시스트도 뭐 7개 정도씩 하면서 뭐 자기 득점을 또 올렸었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오늘 경기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은 선수가 나가고 김무성 선수가 교체해서 들어왔습니다. 1쿼터에 양 팀의 주전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주고 있기 때문에 교체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1쿼터고요. 연세대학교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네, 생명대는 저런 실수를 또 하면 안 되죠. 안쪽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두 점 올려놓는 연세대학교. 방금 주지 않아도 되는 7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영준 선수의 돌파가 좋았고 점수차는 어느새 7점차 앞서 나가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곽동규의 불꽃이 1쿼터 막판되면서 조금 잠잠한데요. 포스트플레이 이후에 두 점! 아,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내는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 1쿼터의 그 경기력이라면 확실히 공격 리바운드를 많이 잡아내고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허슬 플레이를 펼쳐보았던 상명대학교.
지금까지 이제 대등하게 좀 경기를 펼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런 공격 리바운드였고 네. 저렇게 몸을 사리지 않는 투지였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마무리만 조금 더 되었다면 점수차가 좀 이렇게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하지만 뭐 연체대를 상대로 이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상명대가 그만큼 동계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준비가 잘 돼 있다라는 걸 좀 증명하는 거죠. 또 반대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전들을 좀 고르게 휴식을 취해주면서 네. 확실히 식스맨들의 그런 활용이 아주 남다른 연세대학교거든요. 그렇죠. 체력적인 측면에서 이 우위를 보여주면서 2점 올라갔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상명대학교 빠르게 공격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플라인 넘어설 때 이때 박지원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KBL과 네. 지금 대학농구 그다음에 여자농구 뭐 세계 세 단체 모두 다 피바 룰을 피바 규정을 적용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경기를 보다 보면 똑같은 규정인지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약간 그 또 반칙을 부르는 콜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방금 이제 이상용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이 아니냐 파울이 아니냐 또 시그널 좀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좀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감정적인 측면도 잘 컨트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인만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진욱이 이어받았고요. 전성환이 이제 샷클락과 게임클락 4초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샷 플레이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쪽으로 슬슬 시동 걸기 시작하는데요. 물 밑에서 그대로 페이드웨이.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아깝네요. 지금은 팀 파울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양팀 모두 팀 파울 4개씩 있었기 때문에 다섯 번째 팀 파울이 걸리면서 자유투 투샷을 가져가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조금 아쉬운 마지막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명대학교거든요. 1학년이니까 박정훈 선수 이제 파울을 했는데 네. 1학년이니까 조금 이제 경기 상황을 좀 파악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경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파울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번의 한승희 선수 똑같은 새내기 선수인데요. 자유투 1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1구 깨끗하게 성공시켰습니다. 한승희 선수 별명이 백종원이에요. 아 그거요? 네. 백종원을 요리를 잘하는 건지 외모가 좀 닮은 건지 궁금하네요. 한승희 선수의 자유투 2구까지 들어가면서 점수차는 9점차. 게임클락 남은 시간 이렇게 1쿼터 종료되었습니다. 상명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 상명대학교가 15-24 9점 뒤진 채로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경기 초반만 해도 굉장히 좀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는데 그렇죠. 연세대의 이제 조직적인 농구가 이제 빛을 발하면서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점수차를 좀 벌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쿼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대학교 천안 캠퍼스입니다. 네, 여기는 다시 상명대학교 천안 캠퍼스입니다. 상명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 2쿼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쿼터 경기 양팀 선수에게 뜨거운 경기 초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9점 차로 벌어지긴 했지만 네. 경기 좀 아니 1쿼터 종료 한 3분 전까지만 해도 정신없는 정말 박병의 정도였거든요. 치고 받는 그런 아주 재밌는 경기가 펼쳐졌었던 1쿼터 초반이었습니다. 네. 뭐 대학 선수들의
이제 그런 패기가 넘치는 네. 그 열정이 넘치는 경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곽동기 선수와 정광호 선수가 두 팀의 득점 15점을 모두 다 성공을 시켜줬네요. 네. 곽동기 선수가 이제 8점을 먼저 몰아친 다음에 정진욱 선수, 정광호 선수가 네. 7점을 좀 더 추가를 했었죠. 그렇죠. 반면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고르게 득점을 해주면서 한승희 그리고 안영준 그다음에 허훈 선수가 각각 제 몫을 해줬습니다. 네, 뭐 6점 이상씩 세 선수가 올렸습니다. 그렇죠. 상명대학교의 인바운드 패스로 2쿼터 시작됐습니다. 9점 뒤져있는 상명대학교의 공격입니다. 탑쪽에서 안쪽으로 침투 패스 포스트업 이후에 올라갈 때 이때 주심의 히스를 울렸습니다. 박동기 선수가 골 밑에서 확실히 또 정강호 선수와 함께 좋은 활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승희 선수도 힘이 좋은 선수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힘에서는 확실히 박동기 선수한테 밀리죠. 양팀의 그런 어떤 힘의 대결을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고요. 상명대학교 인바운드 패스 남영길이 파고들면서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정광호가 올라갈 때 이제 트래블링이었네요. 지금 연세대 선수들이 이제 높이가 있다 보니까 네. 높이를 피하다가 이제 트래블링이 나온 거죠. 아무래도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가 조금 평균 신장 측면에서 조금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명대도 그렇죠. 그 점을 좀 10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곽에서 허훈이 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수비수를 3명이나 달고 개인돌 발시도 했었던 허훈이었고요. 외곽 쪽에서 베이스라인 그대로 점프슛. 이번에는 에어볼 나왔습니다. 아, 드리블 저희가 또 보다가 한참을 또 멍하니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확실히 대단해요. 드리블 능력만큼은 네. 네, 허훈 선수가 이제 스킬 트레이닝도 배우면서 이제 저런 연습을 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실전에서 또 저런 능력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5번 전성환 선수가 공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허훈의 수비가 아주 타이트한데요. 안쪽 파고들면서 그대로 점프슛.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쿼터 들어선 상명대학교의 그런 공격력이 초반에는 잘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성환 선수가 득점까지 조금 더 해준다면 네. 경기를 조금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곽동기 선수와 정광호 선수 두 선수는 제 역할을 또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성환 선수와 남영길 선수 다른 선수들이 좀 터져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때 스틸 공격 끊어내고 있는 상명대학교입니다. 이번에도 조금 공격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연세대학교에 파울이 있었는데요. 네, 김진현 선수가 이제 포스트업을 할 때 도움 수비 정강호 선수가 도움 수비를 들어가면서 이제 스틸을 만들어낸 거죠. 상명대학교 오늘 계속해서 스틸 결정적일 때 스틸을 계속해주면서 공격권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수는 9점 차 연세대학교가 앞서 나가고 있는 2쿼터입니다. 오른쪽 외곽을 봤는데요. 선수들을 찾고 있습니다. 전성환이 다시 한번 오버헤드 패스 정강호 정면에서 석점 이번에 조금 길었어요. 자신이 지금은 득점 인정 상대 반칙 자신의 그런 과오를 자신이 또 씻어주고 있는 정강호 선수입니다. 한승희 선수가 이제 수비가 붙었었기 때문에 3점슛 약간 급하게 던진 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안 들어간다는 걸 알고 뛰어들면서 리바운드를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득점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4학년 선수가 1학년 선수를 확실히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앞선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강호의 보너스 원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저런 것까지 이제 착실하게 성공을 해준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유투를 좀 자꾸 놓치고 있죠. 김무성이 외곽 쪽에서 다시 천재민입니다. 허훈이 그대로 석점 던졌는데요. 이번에 조금 길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한승희가 돌아서는 동작에서 상명대학교의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정광호 선수와 네, 한승희 선수가 이제 서로 맞대결을 했는데 한승희 선수 신장이 좀 더 좋다 보니까 그렇죠. 한승희 네. 선수가 1m 97 그리고 정광호 선수가 1m 93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리바운드에서 열세가 나타났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외곽포를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성공률이 많이 높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허훈이 파고들면서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허훈 선수가 고려대와의 경기에서도 진짜 멋진 네. 유로스텝을 보여줬었거든요. 방금도 정말 잘하네요. 네. 저 스텝 굉장히 길게 빼면서 네. 수비로 완전히 따돌리고 레이업을 만들었죠. 와 정말 멋집니다. 허훈의 보너스 원샷까지 성공시키면서 연세대학교가 10점 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쿼터 남은 시간 7분 49초 상명대학교 10점 뒤져있는 상황입니다.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쿼터 들어서 득점이 좀처럼 터져나오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다 조금 약간 득점력에서는 침체되어 있죠. 네. 답쪽에서 스크린 받아줬고요. 전성환이 뒤쪽으로 정강욱에 패스할 때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샤클락 지금 4초 남은 3초, 2초 돌아서면서 던졌지만 이번에 조금 길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공격입니다. 이번에도 허훈 외곽 쪽으로 그대로 미들레인지. 이번에도 좀 짧았어요. 상명대학교가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빠르게 속공 두 명 선수 앞에 두고 올려놨지만 볼을 끌어내면서 두 점 만들어내는 상명대학교. 아 참, 이번에는 정진욱 선수가 상명대학교 선수들은 굉장히 뭐랄까요, 책임감 있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신이 그렇습니다. 실패를 하면 자신이 네. 기어코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허운의 공 인앤아웃. 정진욱 선수가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거든요. 네. 뭐 이상윤 감독 말씀에 따르면 조선대와의 경기에서 정진욱 선수가 조선대의 이제 주포가 정혜원 선수인데 네. 그 정혜원 선수를 굉장히 잘 막아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상명대가 이제 조선대에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이번에 동계훈련할 때도 굉장히 기량이 좀 발전한 선수 중에 한 명을 네. 정진욱 선수로 뽑았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또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지난 조선대와의 경기에서 9득점 그리고 7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냈었던 정진욱 선수였고요. 이번에 골밑에서 정강호인데요. 정강호가 골밑에서 좀 약간 외로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연세대학교 외곽 쪽으로 빼줬고요. 그대로 던졌습니다. 이번에도 좀 짧았어요.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베이스라인 쪽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다시 허훈에게. 허훈이 오버헤드 패스 골 밑에서 득점인데 상대 반칙. 한승희 선수의 힘의 승리네요. 연세대학교는 확실하네요. 오늘 뭐 골 밑에서 반칙 유도하면서 점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목표인가요? 호은 선수가 이제 2대2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었고 한승희 네. 선수가 이제 정강호 선수한테 블락을 당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블락 당했는데도 그걸 이겨내고 네,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한승희 선수 1학년 새내기 선수인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양재혁 선수와 김무성 선수와 더불어서 핵심 백업 멤버로서 연세대학교에 저희가 칭찬을 또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엔 에어볼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상명대가 이제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고요. 네. 한승희 선수가 이제 보면 외모는 이제 1학년 같지는 않지만 네. 근데 지금 1학년 같은 모습을 보여준 게 경기장에 대학 아마추어 농구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이제 퐁당 할머니 와 계신데 퐁당 할머니가 지금 상명대를 지금 열심히 응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유투 던질 때 야유를 엄청나게 쏟아내니까 거기에 이제 긴장했는지 자유투 에어볼을 했습니다. 퐁당하고 빠져버렸네요. 네. 네. 그 한승희 선수도 이제 고등학교 때 저런 경험을 좀 많이 했을 건데. 굉장히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이제 네. 2쿼터 6분 12초 남은 상황이고요. 상명대학교가 10점 차 뒤진 채로 경기가 속행되고 있습니다. 허훈 선수의 돌파 능력 계속 말씀드리고 와. 계속 봐도 참 아름답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또 9번 정진욱 선수가 볼을 끊어냈었던 모습이었고요. 양팀 선수들이 1쿼터와는 좀 상반되게 2쿼터에서는 그렇게 또 점수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네요. 네. 그 상명대와 이제 연세대가 네. 대학 농구 리그에서는 12번 맞붙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12번 중에 뭐 상명대가 이제 모두 다 졌고요. 네. 연세대가 12연승을 이제 거두고 있는 거고. 네. 근데 경기 결과를 보면 20점 이상 점수 차가 났던 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번 정도 있고 네, 그렇죠. 한 자리 점수 차는 한 번 있었었고요. 네. 양 팀은 이제 평균 득점 차이는 16.5점 정도 났었습니다. 네.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09년 2부 리그로 창단을 해서 10년도에서 이제 승격을 한 이후에 또 13년도에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14년도에 8승 8패 5할의 승률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13년도가 이제 아쉬운 모습이라고 했지만 그때가 7승 네, 네 그때 그때가 이제 그렇죠? 네. 플레이오프에 유일하게 플레이오프에 나갔던 시즌입니다. 네 그렇죠. 네. 오늘 또 인터뷰를 도와줬었던 저희 현장 아나운서였고요. 상명대학교의 인바운드 패스로 경기 재개되겠습니다. 정진욱 선수와 전성원 선수가 공을 주고받으면서 하프라인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성원이 공 잡았는데요. 허훈이 앞에 있습니다. 스프린 받았고 바운드 패스 외곽 쪽으로 내줬습니다. 정강호 석점!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타이밍 같은 부분 상명대학교에서는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네. 슛이 조선대학교와의 경기보다는 조금 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높이라든지 이제 수비의 강도라든지 그런 게 조금 다를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상명대가 이제 이번 오늘 경기에서 첫 번째 다큰 타임을 불렀거든요. 양팀 모두 다 첫 번째인데 이 첫 번째 다큰 타임 이후에 득점을 한다면 또 기분 좋게 이제 이번을 즉 이 쿼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건데요. 정진욱의 골밑을 파고드는 플레이 좋았습니다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빠르게 속공 연결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외곽 쪽으로 허운이 템포를 죽여봅니다. 한승희 선수 이제 돌아오기까지 좀 기다려졌고요. 박지원이 바운드 패스, 안용준이 돌아들으면서 주점 성공시킵니다. 안용준 선수가 이제 외곽이 참 안 터지다 보니까 네. 골밑에 들어가서 골밑에서 득점을 좀 올려주고 있네요. 1쿼터에는 외곽포가 조금 터지지 않았던 안용준 선수였는데요. 2쿼터에는 골밑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상명대학교 공격 정광호가 전성환에게 넘겨줬습니다. 전성환 파고들면서 이때 연세대학교 맞고 라인 아웃됐습니다. 확실히 상명대학교도 많이 뛰어주면서 뛰는 농구를 해주고 있는데 연세대학교의 스피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연세대 수비가 그만큼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허운이 천천히 공격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쿼터 남은 시간은 5분이고요. 31대 19, 12점 차 연세대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노룩 패스 이후에 2점 성공시키는 연세대학교. 이번 플레이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요? 전성환 선수와 허훈 선수 이제 기량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앞선 경기에서도 이제 전성환 선수는 저런 식으로 이제 들어갔지만 실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허훈 선수는 완전 노룩 패스로서 득점을 또 만들었네요. 뒤쪽에 정말 눈이 달렸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런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던 허훈 선수였습니다. 샷클락 5초 남은 상황에서 상명대학교의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보시면 허훈 선수가 돌아 들어가면서 뒤쪽으로 대단한 플레이인데요. 상명대학교의 공격입니다. 뒤쪽에서 안쪽 파고들면서 2점 성공. 이번에는 샤클락 2초 남기면서 상명대가 2점을 올려줬습니다. 네, 이레이 플레이로서 득점 만들어준 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점수차가 더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방금 득점으로 또 이제 살아날 수 있겠죠. 그렇죠. 7번의 곽정우 선수, 새내기 선수인데 1차전에서도 그렇고 오늘도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원이 파고 들어갈 때 상명대의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3번의 남영길 선수였고요. 남현길의 오늘 첫 번째 개인 반칙입니다. 안용준이 허훈에게, 허훈이 박지원에게 반대편 다시 허훈 받았습니다. 그대로 선수 앞에 두고 석점 좀 길었습니다. 7번의 곽정우 선수 리바운드 따냅니다. 상명대학교 공격 이번에 리바운드 스틸 이후에 두 점 올려놓는 허훈 선수입니다. 확실히 허훈 선수는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다 잘해주네요. 네. 지금 드래프트 1순위 유력한 후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능력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상명대학교가 골밑에서 두 점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상명대학교 선수들의 좀 체력이 지쳐 보이는 모습이 간간히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방금은 팀 파울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파울로 끊으면서 안 해도 되는 파울이었는데 그 안 해도 되는 파울을 하면서 자유투를 또 내주는 거죠. 허운 선수가 또 이제 자유투에서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성공률을 본다면 또 득점을 쉽게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연세대학교예요. 자유투 얘기를 하니까 자유투 1골을 실패했죠. 네. 허운 선수가 이제 2차전까지 총 9개를 던져서 7개 자유투의 성공률을 보여줬었던 허운 선수였는데요. 성공시키면서 점수는 36대 21, 15점 차입니다. 상명대학교에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외곽 쪽을 노려보고 있는 상명대입니다.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올라갈 때 연세대의 수비 좋았습니다. 남준길 선수가 방금은 좀 외곽에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유리한 골밑 플레이를 하다가 실책이 또 나왔습니다. 선수들이 계속해서 외곽 플레이를 펼칠 때 자신감이 떨어지게 된다면 잘 던지지 않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미국이 굉장히 유명한 스테판 커리라는 네. 선수도 들어가지 않으면 난 개의치 않는다. 계속해서 네. 던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배짱이 좀 필요해 보이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네, 방금은 좀 2대2 플레이를 하면서 조금 이제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실책이 나왔고요. 이제 2쿼터 3분 8초 남았고요. 연세대학교 15점 차 앞서 있습니다. 전성환 선수 드리블을 하고 있고요. 외곽 쪽으로 정강호에게 돌아들면서 바운드 패스 정강호가 골밑에서 2점 성공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정광호 선수가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내겠다 그런 의지의 샷이 아니었나 봅니다. 방금 미스매치였기 때문에 그 미스매치를 잘 활용을 해줬죠. 네. 점수 10석점 차 정면에서 안용준 석점. 오늘 안용준 선수 계속해서 던지네요. 어디에서 던지든지 림 앞쪽을 막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개의 3점슛을 성공시킬지. 네, 박지원이 두 점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권은 상명대학교, 아 연세대학교 있네요. 지금 약간 밀치지 않았나라는 또 이야기를 해봤던 상명대학교 선수들입니다. 연세대학교 인바운드 패스로 이 쿼터 이제 2분 20여초 남은 상황. 연세대 벤치에서는 작전 패턴을 지시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원을 계속해서 외쳐봤던 연세대학교 선수들이었고요. 안쪽으로 오버헤드 패스 들어갈 때 주심에 히스를 올렸습니다. 안영준 선수가 이제 자리를 골 밑에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손을 썼다고 이제 파울을 오펜스 파울을 불었습니다. 확실히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 개인 반칙을 잘 관리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뭐 이에 반해서 이제 상명대는 정강호 선수가 이제 세 번째 파울을 하고 있죠. 그렇죠. 저희가 경기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벤치 멤버들의 그런 뭐랄까 선수층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이 연세대에 비해서 좀 열세기 때문에 그런 파울 관리도 굉장히 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경기 전에 이제 감독님 이상용 감독님이 인터뷰를 할 때 네. 동계 훈련을 하면서 부상 선수가 조금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완벽한 전력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당신 선수들이 좀 몇 명이 좀 빠져 있는 게 조금 아쉽죠. 그렇죠. 이 1학년 선수 또 키 큰 선수 한 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주환 선수가 2m5cm인데 무릎 부상 때문에 지금 이제 경기를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정광호 두 점 던져봤습니다만 인앤아웃 연세대학교의 공격입니다. 네, 박지원 선수는 이제 가드인데 저렇게 리바운드 가담 능력이 좀 돋보이더라고요. 박지원 선수가 192에 가드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크기 때문에 리바운드에서도 아주 출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지원 선수. 양팀 모두 다 1쿼터에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쳤는데 2쿼터 네. 들어와서는 슛 성공률이 떨어지면서 조금 이제 늘어지는 그런 느낌을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1쿼터의 주인공이었던 곽동기가 2점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빠르게 공격 전개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박진영이 외곽 쪽으로 천재민에게 한승희가 박주원에게 안쪽 파고들면서 2점 성공. 연세대는 저런 패턴 로서 득점을 좀 많이 했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저런 패턴 플레이를 하면 좋죠. 한승희 그리고 박지원 양 그 신입생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의 올해 전력이 어떻게 본다면 좀 탄탄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어요. 오, 오. 말씀드린 순간 정진욱 선수의 슛이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쿼터 남은 시간 40여 초 남았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공격이고요. 정면에서 천재민이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탑 쪽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인데요. 안쪽 파고들면서 두 점 성공. 결국 이제 10점 차이로 따라왔네요. 아. 연세대가 이제 3점슛을 계속 던지는데 그 3점슛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점수 차이를 더 벌리지 못했고 오히려 이제 상명대가 3점슛이 들어가면서 점수 차이를 줄였죠. 이제 게임 클락 남은 시간 10초 내외입니다. 외곽 쪽으로 내줬고요. 다시 한번 45도 파고드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공 끌어내고 있는 상명대학교. 이렇게 게임 클락 종료가 되면서 2쿼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명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 28대 38 연세대학교가 10점 앞선 채로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굉장히 기분 좋게 쿼터를 마쳤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네, 그렇죠? 점수상이 굉장히 벌어지던 걸 갖다가 추격하면서 추격하는 흐름으로서 이제 좀 3쿼터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수차를 확실하게 높이 우위와 팀 플레이로서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는데 쿼터 마무리가 좋지 않으면서 10점 차이로 이제 전반을 마쳤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이제 전반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위의 상명대학교 그리고 5위의 연세대학교 네. 과연 후반전에 어떤 경기를 펼치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광호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조선대와의 경기에서 활약이 진짜 어마어마했었죠. 네, 야투 성공률도 좋았고 3점 슛도 정말 잘 나왔어요. 소위 되는 날의 감, 그날 오셨나요? 살짝
일어났는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오늘 좀 뭔가 할 것 같다. 오늘 뭔가 할 것 같나요? 네, 뭐 그런 거. 오늘도 해야죠. 네. 오늘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사실 팬분들께서 일상적인 내 일상적인 그 날들을 많이 궁금해하세요. 선수단 내 훈훈한 미담이나 혹시 칭찬하고 싶은 선수 있으신가요? 제가 같이 방 쓰는 그 정훈이 박정훈 선수가 있는데 걔가 좀 많이 까부는데 그래도 말은 정말 잘 들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걔한테.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인데요. 이게 나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시즌이 끝난 후 자신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예요. 네, 한마디 해주시죠. 이번에 동계하면서 정말 많이 애들도 고생이 많고 이래서 고생이 정말 많았는데 성적을 이제 플레이오프 이제 6강 목표를 달성해서 정말 기분이 좋고 수고했다. 프로 가서도 정말 좋은 선수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네. 네, 지금까지 정강호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농구 천재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선수죠. 허훈 선수 인터뷰해보겠습니다. 네, 선수 안녕하세요. 네, 허훈 선수 첫 번째 경기에서는 연습 게임 도중에 부상이 있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그 아쉬움을 두 번째 경기에서 만회했습니다. 시즌 초반에 자신의 플레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개인적으로 몸도 아직 많이 안 올라왔고 이제 팀적으로도 약간 신입생에 맞춰지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잘했다기보다는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이제 계속 시합으로 인해서 맞춰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허훈 선수 프로필에 존경하는 인물란에 나 자신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보통 부모님을 접근을 하는데 이게 자신에 대한 자신감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네,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니까. 네. 네, 지금 저희가 이번 코너는 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코너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나 자신에 대해서 착안한 아이디어예요. 이건... 시즌이 끝난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허훈 선수 본인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한번 보내주시죠. 안녕, 훈아. 시즌이 끝날 때쯤이면은 이제 그 많이 힘들고 그러겠지만 이제 처지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이제 리그 끝까지 그리고 이제 챔피언 결정전도 남았으니까 정기전도 남았으니까 이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허훈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2017 대한민국 남자 1부 순위를 함께 살펴보도록
네, 여기는 다시 상명대학교 천안 캠퍼스입니다. 연세대학교와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 아, 전반전 연세대학교가 10점 앞선 채로 1, 2쿼터가 끝이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점슛이 터지지 않으면서 특히 이제 2쿼터에는 3점슛 4개를 시도했는데 모두 다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점수 차이를 조금 벌릴 기회를 놓쳤고,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래도 연세대의 실책을 조금 이끌어내면서 점수 차가 벌어졌지만 그 벌어진 점수를 좀 좁히면서 3쿼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양 팀 간의 그 리바운드 개수에서 또 연세대학교가 25대 17, 8개 앞서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내용도 경기에 반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세대가 전반전까지만 1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대부분의 득점이 다 이제 뭐 어시스트를 기반으로 한 그런 득점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연세대는 전반전까지 팀 플레이를 통한 득점을 많이 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책이 조금 많았지만 득점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손발이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기록입니다. 그렇죠. 김진용이 외곽 쪽으로 허운에게, 허운이 스크린 받고 있는데요. 외곽 쪽으로 공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패스미스 나오면서 백코트 바이올레이션. 안윤수 선수 이제 공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프라임 바이올레이션을 받습니다. 양팀 선수들 경기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실책 부분에서 주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학농구에서는 양팀 선수들의 그 분위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연세대가 이제 실책이 조금 많으면서 경기가 조금 힘들게 나갈 때가 있는데 오늘 네. 경기도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그런 실책을 얼마나 줄이느냐, 그것이 연세대학교의 정규리그 우승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점 레이업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방금도 전성환 선수가 이제 주전 뭐 3명대 주전 포인트 가드인데 중거리 네. 슛을 실패하다 보니까 결국은 연세대에게 속공을 이제 허용했거든요. 그렇죠. 아, 전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성환 선수가 저는 득점량과 조금 좋아지면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데 저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확실히 전성환 선수가 전반전에 많은 득점을 올려주지 못하면서 그런 정강호 선수 그리고 곽동기 선수에게 좀 많이 네, 공격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런 면이 또 상명대에서는 약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전성환 선수가 이제 경기를 잘 풀어나가는 어시스트 능력은 뛰어났지만 네. 득점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허운과의 또 비교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허운이 돌아들어가면서 두 점.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는 연세대학교. 확실히 딱 보기에도 이제 연세대학교가 평균 신장에서 조금 앞서가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전성환 선수가 이제 이번 파울로 세 번째 파울을 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는 또 파울 조심해야 되겠죠. 이제 3쿼터 8분 30여 초 남아 있습니다. 인바운드 패스로 연세대학교 공격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샷클락 10초 남았고요. 허운이 외곽 쪽에서 석점. 이번에도 인앤아웃. 양팀 선수들의 약간의 충돌이 있었는데 네, 리바운드 과정에서 조금 쓰러졌죠.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강호 선수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정강호 선수가 좀 많은 활동량으로서 이제 골밑에서 좀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강호 선수가 만약에 빠지면 높이의 균형이 훨씬 더 이제 연세대 쪽으로 기울겠죠. 그렇죠.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백업 자원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네. 교체를 통해서 체력도 비축할 수 있고 또 네. 만약의 사태에 많은 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제 지난 시즌에 전성환 선수와 같이 데뷔했던 지금은 이제 2학년인 네. 김성민 선수가 있거든요. 네. 김성민 선수가 작년에 17.6점을 올렸던 네. 상명대 이제 득점을 이끌었던 선수인데 지금 어깨 부상으로 이제 아직까지는 팀에 합류를 하지 못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팀 훈련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전성민 선수가 이제 LG의 조성민 선수 이름이 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또 어깨 부상을 당했어요. 아. 조성민 선수 LG와 상명대는 주포를 어깨 부상 때문에 좀 잃고 시즌 초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상윤 감독의 그런 고민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전성환 선수가 오늘 첫 번째 득점을 기록해줬어요. 두 번째 자유투도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네, 자유투는 뱅크샷으로 기분 좋게 올렸습니다. 저렇게 되면 또 야투도 올라올 수 있는 야투도 이제 장악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0점을 맞춰놨던 전성환 선수였고 이제 점수차는 8점 차 한자리대로 진입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공격인데요. 이제 샷클락 7초 남았습니다. 6초, 5초 안쪽 파고들면서 허운이 올라갈 때 이때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저런 빈 공간을 활용한 재빠른 허운의 진짜 공간 창출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상명대 같은 경우는 스위치 디펜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노리면서 네. 들어갔고 곽동기 선수가 또
뭐 1쿼터 전반전에는 저렇게 해서 실점을 좀 많이 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쉽게 실점을 했는데 방금은 파울이 나왔지만 하지만 이제 뭐 블럭으로서 잘 저지를 해줬습니다. 하운 선수의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갔고요. 이제 두 번째 자유투 던졌습니다. 두 번째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점수차는 10점 차. 10점 차에서 어떻게 조금 더 따라 붙을 수 있느냐. 네. 이것이 이제 상명대로서는 오늘 경기의 관건일 것 같아요. 외곽 쪽에서 전성환이 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조금 어설픈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공격권은 연세대학교. 안정길 선수가 이제 마음먹고 한번 슛을 던졌는데 네. 높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안정준 선수에게 완전히 블락을 당해버린 거죠. 바운드 패스 이후에 주고받고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안영준 두 점 성공시킵니다. 확실히 안영준 선수가 1, 2쿼터 전반전에는 외곽 쪽에서 많은 공을 던졌었는데 이제 또 후반전이 들면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플레이도 굉장히 일품인 선수네요. 그렇죠. 전반에서도 이제 골밑에서 득점할 때는 확률 높게 성공률 좀 높은 성공률을 보이셨거든요. 네. 전성환의 점프슛 이번에 좀 길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아, 이번에 곽동기 선수가 잡아냈었는데 반칙 보너스 원샷까지 얻어내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인사이드 쪽에서 정강우 선수 그리고 곽동기 선수가 확실한 상명대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양 선수 모두 이제 파울이 3개씩 있기 때문에 파울 트러블도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호은 선수도 지금 현재 파울이 3개이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이 선수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주면 그만큼 충돌이 많기 때문에 또 파울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지금 10점 차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건 네. 곽동민 선수와 정강호 선수가 골밑에서 굉장히 버텨주면서 리바운드 잘 잡아주고 저렇게 득점도 올려주면서 이렇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1쿼터 초반에 보여줬던 상명대의 그런 공격 패턴과 비슷한데요. 볼 끌어냈습니다. 상명대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올 때 조심했을 방금 KBL했으면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입니다. 네. 오늘 여러 번 언급을 해주고 계신데 선수들이 또 이런 역습 찬스에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파울을 계속해서 범해주고 있습니다. 김무성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남영길이 인바운드 패스 정진욱입니다. 전성환에게 선수들 기다려주고 있는데요. 외곽 쪽에서 계속해서 공을 돌리고 있는 상명대학교 곽동기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확실히 이제 상명대학교의 주포는 곽동기 선수가 인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전성윤 선수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렇게 쉽게 득점을 한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저득점으로 8점 차이로 좁혔습니다. 한 자릿수까지 따라오는데 성공하고 수비까지 성공하고 있는 상명대학교입니다. 아, 연세대학교는 흐름을 한번 끊을 필요가 있겠죠? 예, 연세대는 전반에는 작전 타임을 한 번도 부르진 않았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책이 나오면서 경기 흐름이 상명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점수 차이도 또 8점으로 좁혀지다 보니까 한 번은 이제 끊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안용준 선수의 드리블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8점 차 이제 이 3쿼터 남아있는 시간 6분 12초 상명대학교가 8점 차까지 따라가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네, 방금 저 속공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안용준 선수의 발빠른 속공이었고요. 여기서 두 점 올려놓는 상명대학교였습니다. 상명대학교도 계속해서 외곽포를 고집하기보다는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그런 침투에 의한 이지샷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양팀 모두 다 지금 전반전까지 3점슛 성공률은 네. 뭐 상명대는 9개 중에 2개 성공, 뭐 연세대는 10개 중에 2개 네. 성공. 그래서 성공률이 20%밖에 20% 초반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양팀 모두 3점슛이 조금 더 터졌다면 재밌는 더 재밌는 경기가 되었을 건데 3점슛이 안 터져서 적금도 조금은 더 적고 예. 그렇습니다. 네, 1쿼터에 그 허운 선수 연속된 3점포가 터졌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또 양팀 선수들이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볼 때 이제 허운 선수 두 개 성공했던 걸로 기억을 했는데 기록지상에서는 안영준 선수가 안영준 선수였네요. 네, 네. 성공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있는 상명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상명대학교 천안 캠퍼스입니다. 이제 3쿼터 6분 12초 남은 상황이고요. 연세대학교의 작전 타임 있었습니다. 강팀은 작전 타임 이후에 득점을 제대로 성공해주는 그렇죠. 게 강팀이거든요. 네. 연세대는 그런 강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런 것들이 또 은희석 감독의 용병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네.
반면에 이제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타고 있던 분위기를 연세대학교가 끊었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또 잘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양 팀 모두 다 경기 시작할 때 나왔던 15명씩 총 10명이 나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1쿼터에 정말 박진감 넘쳤던 그런 경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선발 라인업이 그대로 3쿼터 중반에 나오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공기가 내줄 때 허운 선수 네 번째 파울이죠. 이렇게 된다면 허운 선수가 이제 4쿼터 그리고 3쿼터도 이제 절반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파울 트러블에 걸려있는 허운 선수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허운 선수를 또 상명대학교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허운 선수가 이제 교체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제 위기 아닌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허운이 나가고 김무성이 들어왔습니다. 페인트존에서 전성환이 올라갈 때 주심에 힙스를 올렸습니다. 이럴 때 득점을 좀 만들었다면 상명대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기세를 완전히 탈 수 있는데 전성환 선수가 득점에 조금 욕심을 내다가 트래블링이 나오면서 연세대에게 공격권을 내줬습니다. 좀 아쉬운 기회를 놓치고 있는 상명대학교고요. 그래도 저런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박지원이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외곽 쪽에서 공을 바운드 패스 이후에 박지원이 두 점을 성공시킵니다. 확실히 이런 패스 플레이 김진용 선수로부터 나오는 그런 창의적인 플레이가 연세대학교의 강점이 또 아닌가 싶습니다. 김진용 선수가 이제 1쿼터에 저런 플레이로서 세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득점도 굉장히 잘 나왔었고요. 베이스라인 파고 듭니다. 상명대학교 두 점 이번에 좀 길었어요. 아, 지금은 상명대학교가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점수차 어느새 다시 두 자릿수 10점까지 올라갔습니다. 박지현 선수의 돌파도 좋았고요. 김진용 선수의 패스가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멋지죠. 패스를 하면 또 네. 이게 골을 넣는 선수도 굉장히 기쁘지만 패스를 넣어줄 때 그 손맛이라고나 할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느낄 수 있는데 팀 전체적인 이제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연세대학교 자유투 두 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박지원 선수가 첫 번째 고려대학 경기에서는 확실히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만 두 번째 중앙대학교의 경기에서는 조금 다소 부진했었거든요. 네. 오늘 또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지원 선수입니다. 이제 1학년이고 네. 이제 갓 이제 대학의 맛을 보고 있는 선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장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연세대에서 또 이제 주전으로 나온다는 건 실력이 그만큼 있다라는 걸 또 증명하는 거죠. 이제 세 게임 연속 그리고 또 선발 출전을 하고 있는 박지원 선수였고요. 이어서 상명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석점 던졌는데요. 깨끗하게 들어가면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상명대학교입니다. 네, 박지원 선수 1학년 선수가 득점하니까 상명대에서도 곽정훈 1학년 선수가 또 맞받아졌죠. 그렇죠. 이러한 또 새내기들의 에너지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또 확실히 에이패스 이후에 연세대학교 두 점 올려놓습니다. 확실히 그런 에너지를 받을 필요가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아까 또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강호 선수가 곽정훈 선수와 한 방을 쓰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또 생활에서의 케미가 경기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곽동기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앞쪽으로 연세대학교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박지원인데요. 뒤쪽으로 내줬고 템포 죽이고 있습니다. 돌아나고 있는 안용준이고요.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먼 거리 석점. 이번에 좀 짧았어요. 앞쪽으로 정강호가 뛰고 있습니다. 정강호 2점 성공. 방금도 전성환 선수가 앞쪽으로 잘 패스를 넣어줬기 때문에 정강호 선수가 기분 좋게 러닝에 레이업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엔 전성환 선수의 그런 어떤 득점력인 측면에서만 조금 보완이 된다면 이번 시즌 굉장히 좋아 보이는 시즌인데요. 그렇죠. 근데 그 득점력이 부족한 부분을 김성민 선수가 좀 메워줬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김성민 선수는 지금 이제 부상 때문에 못 넣고 있고요. 다시 한번 안용준이 3점 더 주어봤습니다만 림 맞고 튀어나왔습니다. 상명대학교가 석점 정면에서 던집니다. 좀 짧았어요. 확실히 경기장도 한층 뜨거워지고 있어요. 상명대학교 그렇죠. 그 3점 플레이 이후에 또 이제 정강우 선수의 속공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세대가 뭐 지금은 이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큰 뭐 승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기라고 생각은 들진 않지만 네. 예,
하지만 연세대가 이번 리그를 꾸준하게 이어나가면서 또 상위권 전적을 계속 유지한 날이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 부진한 이 3점슛만큼은 분명히 보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히 외곽 쪽에서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앞선 경기에서도 그 3점슛이 뭐 5개, 5개, 10개 들어왔지만 네. 허운 선수와 안영주 선수가 대부분 다 성공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외의 선수들이 3점이 터져야 된다는 얘기죠. 양재혁에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잡는 상황. 그때 공격권은 상명대학교에게 넘어갑니다. 상명대학교 계속해서 10점 차 그리고 9점 차 8점 차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한 방이 있다면 경기 분위기는 상명대학교에 또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대로 간다면 이제 제가 뭐 저는 뭐 연세대가 워낙 이제 전력이 좋아서 연세대 우수의 쪽으로 참 계속 얘기를 했지만 네. 현재 이런 흐름이라면 상명대 충분히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한 3점 한 방 두 방만 더 터지면 경기는 모르는 상황이 되거든요. 오늘 슛감이 뜨거운 곽동기인데요. 포스트 플레이 이후에 이때 실책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던지는 타이밍이었는데 한 템포 늦춰봤던 연세대학교. 박지원이 외곽 쪽에서 드립을 칩니다. 정면 석점 페인트 동작 이후에 돌아섰습니다. 올라갈 때 주심이 있을 수비자 파울입니다. 확실히 연세대학교 선수들은 뭐 개인 능력이라고나 할까요? 동계에서도 그런 개인적인 훈련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기량 면에서는 확실히 연세대학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도 이제 개인 플레이, 뭐 개인기를 통해서 잘 파워를 또 얻어낸 거죠. 그렇죠. 양 팀 이제 팀 파울 각각 4개씩 하나씩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재혁의 자유투 1구 성공했고요. 박동규 선수가 방금 파울로 네 번째 파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부터는 이제 파울 조심해야 되겠죠. 박동기 선수도 파울 트러블에 걸려 있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는 상명대학교. 3쿼터 남은 시간 이제 2분 37초. 10점 차 뒤져있는 상명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전성환 선수가 확실히 이제 그 연세대학교의 진영을 확실하게 헤집고 다니고는 있는데 완벽하게 마무리까지는 조금 아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연세대가 지금 팀 파울 상황이라서 자유투는 얻어냈죠. 네. 이제 전성환 선수 자유투 투샷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첫 번째 득점을 자유투로 만들어냈던 전성환 선수이기 때문에 또 자유투로 차곡차곡 점수를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유투 1구 안정적으로 백보드를 맞추면서 성공시킵니다. 9점 차. 두 번째 자유투까지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성환 선수는 자유투로서 4개 모두 성공을 시켰습니다. 상명대가 전반전까지 3개의 자유투를 모두 다 놓쳤는데 네. 전성환 선수가 이제 4개 모두 다 성공을 해주네요. 외곽 쪽으로 공 빼줬습니다. 김무성이 넘어지는 공을 이때 상명대학교가 공을 가로챘습니다. 앞쪽에서 외곽 석점 들어갔습니다. 불을 뿜고 있는 상명대학교. 와우. 이제 5점 차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네. 그런 분위기가 상명대 쪽으로 확실히 넘어왔어요. 그렇죠. 지금 방금 소름이 쫙 끼쳤는데요. 이번에도 아슬아슬한 연세대 공격 이어지고 있습니다. 샤클락 3초, 2초, 1초 불안한 상황에 던졌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가져가고 있는 연세대학교. 샤클락 다시 10초 내외입니다. 이번에 뱅크샷으로 2점 성공시키는 10분의 천재민 선수. 방금 이 상황이 공격 리바운드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렇죠. 상황이죠. 상명대가 잡았으면 지금 7점을 안 했을 건데 5점 차에서 네. 또 공격을 성공시켰더라면 이제 석점 차 한 번의 공격 플레이로 또 만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공격을 메이드 시켰습니다. 연세대는 이제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으로 좀 분위기 바꾸는 듯 했지만 전성환 선수가 또 로브 패스로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예, 또 5점 차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끝까지 잘 모르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연세대에 이때 석점으로 응수합니다. 확실히 박지원 선수도 뭐라고나 할까요? 이게 뭐 포부가 큰 선수 가슴 뭐 이렇게 네 어쨌든 예, 연세대에서 3점을 던져 성공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박지원 선수. 그렇죠. 고려대와 경기에서 3점을 성공했었는데 네. 방금 또 3점슛을 터뜨렸네요. 이제 게임 클락 40여 초 남은 상황이고요. 샷클락 5초 남았습니다. 4초, 3초, 2초 올라갔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상명대학교.
제가 곽정훈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67점으로서 중국농구연맹 전산화된 기록 이후에 최다 득점을 성공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67점을 기록할 때 리바운드가 24개였습니다. 와, 대단했네요. 리바운드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거든요. 그렇죠. 방금 저런 능력이 좀 드러난 장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곽정훈 선수 이제 조선대학교와의 경기에서 13개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네, 그렇죠. 또 높이에서도 굉장히 좋은 네.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이제 팀의 새내기로서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곽정훈 선수입니다. 상명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정강호 선수가 4학년에서 졸업을 하겠지만 네. 뭐 곽동기 선수도 2학년이고 그렇죠. 뭐 전성환 선수도 2학년 네. 김성민 선수가 또 돌아온다면 또 2학년이거든요. 네. 여기에 뭐 곽정훈 선수까지 들어온다면 높이는 조금 낮을지 몰라도 앞선이 활발한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상명대는 오늘 경기보다는 앞으로 경기가 더 기대되네요. 이때 상명대학교가 작전 시간을 불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게임 클락과 샷 클락이 일치하는 상황인데요. 하, 어느새 또 점수 차가 9점 차까지 벌어졌네요. 네. 네. 하지만 이제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수 차 조금 더 좁히면서 이제 4쿼터를 맞이하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불렀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작전 타임이 이제 가치를 발하려고 한다면 정말로 이제 득점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작전 시간 이후에 꼭 성공을 시켜야 되는 상명대학교고 아, 반면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추격의 발판을 확실하게 뿌리 뽑아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상명대 경기 풀어나가는 걸 보면 전성환 선수가 이제 경기를 드리블 치면서 뭐 1A 플레이라든지 네. 예, 뭐 밖으로 빼주면서 이제 슛 기회를 만든다든지 그런 플레이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대비를 연세대는 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을 또 허를 찌를 수 있는 그런 또 패턴이 나와야 되겠죠. 3쿼터에 확실히 전성환 선수의 그런 패스 능력이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3쿼터고요. 연세대학교도 계속해서 선수들의 주전들의 고른 활약으로 점수차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24초 상명대의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선수들과 감독들이 작전 시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외곽포 저속점 슛이 상명대학교의 추격의 발판이었어요. 네, 제가 이 장면 전에 정진욱 네. 선수가 이제 연세대의 돌파를 스텝으로 따라가면서 네. 스틸을 이끌어냈거든요. 그 그렇죠. 스틸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3점까지도 만들어졌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는 스틸이 이제 오늘 5개 전반전에만 나왔었거든요. 네. 3쿼터에서도 꾸준하게 스틸을 기록을 하면서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상명대학교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진우 선수가 저런 수비 능력을 보여준다면 이제 지금 4학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예, 동력 능력만 조금만 더 가다듬는다면 프로에도 충분히 갈 수 있겠죠. 정진욱의 공을 끌고 나왔었고요. 다시 한번 이번 쿼터에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전성원입니다. 이제 게임 클락 12초 남았습니다. 9초, 8초, 아 넘어졌는데요. 5초, 4초, 3초 남았습니다. 시간 쫓기는데요. 이때 정강호가 들어갔습니다. 정강호 자신이 상명대학교 왜 주장인지를 말해주는 버저비터였습니다. 상명대에서는 이제 저게 바스켓 카운트 이제 파울을 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항의가 그렇죠? 조금 나오고 있고요. 네. 하지만 저 림을 맴돌면서 몇 초간 네. 있었나요 정말? 1초 정도는 맴돈 것 같은데요. 네. 오. 지금 보시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돌고 림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3쿼터 종료, 연세대학교가 58대 51, 7점 차 앞서 있는 3쿼터였습니다. 네, 뭐 제가 뭐 상명대가 뭐 연세대와의 경기 12번 경기에서 네, 네 뭐 20점 이상 뒤집기 두 번이라 했는데 제가 정확히 다시 찾아보니까 세 번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한 자리 점수 차이는 한 번밖에 없었는데 한 번도 2010년에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 자리 점수 차이로 또 마칠 가능성을 보여주는 4쿼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명대가 어떻게 연세대를 4쿼터에 요리를 할 수 있을지 저희는 네. 잠시 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다시 상명대학교 천안 캠퍼스입니다. 상명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마지막 4쿼터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상명대학교가 3쿼터까지 막판에 정강우 선수의 아주 멋진 그림 같은 버저비트로 함께 7점까지 따라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풋백 성공하는 상명대학교 5점 차입니다. 다시 박정훈 선수 또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을 만들었죠. 박정훈 선수 새내기로서 또 팀의 아주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4쿼터입니다. 연세대학교 어떻게 응수를 할 수 있을까요? 외곽 쪽에서 허운 잡았습니다. 허운이 석점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상명대학교의 추격의 발판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허운 선수인데요. 허운 선수가 자반칙으로 3쿼터에 대부분을 좀 벤치에 지키고 있었는데 네. 4쿼터에 넣어자마자 3명부터 터뜨리네요. 이번에는 패스가 조금 아쉬웠는데 정광우 선수가 외곽 쪽으로 다시 한번 전성환에게 내줬습니다. 스크린 받았고요. 샷클락 3초 남기고 던졌습니다. 자유투가 들어가면 슛감점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전성환이 살아나면서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상명대학교.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상명대학교 6점 차 뒤져있는데요. 앞쪽 치고 나갈 때 조심했을 곽정훈 선수가 지금 무릎 잡고 쓰러져 있는데요. 지금 곽정훈 선수가 방금 전 리바운드하는 상황에서였나요? 좀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명대 선수들 중에 부상 선수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상현 감독이 걱정이 좀 많았었거든요. 동계훈련 때도 아까 인터뷰에서 마찬가지로 마무리까지 함께하지 못한 선수들이 네. 많았다라고 했었는데 곽정훈 선수가 이번에 스텝이 조금 꼬이면서 부상이 난 것 같습니다. 상명대학교의 그 벤치 멤버들까지 모두 가서 걱정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상윤 감독이 이제 동계 뭐 시즌 개막전에 만났을 때도 한 7-8명 정도밖에 훈련을 못 하고 있다. 그렇죠. 너무 많다. 그런 걱정을 했었었는데 이때는 양재혁 선수와 약간 부딪힘이 있었나요? 양재혁 선수 발을 밟으면서 네. 약간 밟으면서 무릎이 뒤틀린 것 같은데요. 다행히 네. 일어나고 있는 곽정훈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3쿼터, 4쿼터 초반에 곽정훈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쳐줬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상명대로서는 조금 뼈아픈 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곽정훈 선수가 지금 3쿼터까지만 12점을 올려줬거든요. 그렇죠. 네, 3점슛도 두 방이나 터뜨렸고 또 이 점수차를 좁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3점슛이 곽정훈 선수 손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곽정훈 선수가 나가는 건 상명대에게 굉장히 큰 타격이고 더군다나 연세대는 또 허훈 선수가 이제 코트를 밟고 있기 때문에 네. 분위기 좀 더 살아날 수 있고 그럼이 조금은 이제 상명대에게 좋지 않네요. 이제 곽정훈 선수가 나가고 남영길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곽동기가 포스트 플레이 펼치고 있습니다. 돌아서는 과정에서 그대로 2점 인 앤 아웃. 이런 플레이도 조금 아쉽네요. 근데 뭐 저 슛까지 가는 과정은 괜찮았죠. 네. 한승희가 박지원에게 박지원이 다시 탑으로 허훈 잡았습니다. 그대로 미들레인지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상명대학교가 빠르게 공 치고 들어갑니다. 템포를 멈췄고요. 외곽 쪽으로 전성환에게 박동기에게 안쪽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했었던 전성환이고요. 이제 샷클락 8초 남았습니다. 지금 험블 연세대학교가 공 끊어 냈습니다. 스텝 밟을 때 주심의 히스를 올렸습니다. 안영준 선수가 돌파하는 과정이었는데 상명대학교가 반칙으로 끊어냈습니다. 네, 전성환 선수 이제 2대2 플레이를 하려고 하다가 드리블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실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6점 차인데 상명대학교가 혼란한 틈을 타서 연세대학교 2점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공격도 조금 아쉬웠어요. 연세대가 지금 저런 플레이로 굉장히 많은 득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상명대는 조금 아쉬운 실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 또 5점 차까지 아주 따라잡는 데까지 성공했던 상명대학교인데 이제 남은 시간은 7분 36초 4쿼터. 상명대학교의 공격 이번에도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허원이 바운드 패스 앞쪽으로 찔러줬고요.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인 앤 아웃. 상명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안영준 선수는 저런 거는 확실히 마무리해줘야 되죠. 그렇죠. 곽동기가 베이스라인 돌파할 때 잘 또 투샷 얻었습니다. 안영준 선수는 이제 뭐 개인 반칙에는 약간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울 트러블에 대한 염려는 없고요. 김진영 선수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뭐 곽동희 선수가 이제 그 한승희 선수에 대해서는 힘에서는 확실히 앞서고 있고 높이는 네. 조금 더 낮다 보니까 부담을 좀 덜 느끼는 그런 공격을 해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진영 선수도 바꿔줬습니다. 자, 이번에 곽동기의 슛이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스아웃을 외치고 있는 양팀 선수들이고요. 8점 차 4쿼터 남은 시간 이제 7분 14초입니다. 이구는 깨끗하게 성공. 점수 7점 차거든요. 이제 두세 번의 그런 공격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점수인데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고 안쪽으로 허딩 플레이 시도했었던 연세대학교인데요. 잘 끊어냈던 상명대학교. 아, 이렇게 되면 정강호 선수도 개인 반칙 4개이기 때문에 파울 트러블에 걸리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곽동기 선수도 파울 4개이거든요. 상명대 이제 벤치 자원, 골밑을 지키는 자원들이 파울이 많고 또 득점을 외곽에서 득점을 좀 주도하면서 좀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던 곽정훈 선수가 또 나가 있고 상명대는 좋은 경기를 좀 했지만 조금 아쉬운 상황이네요. 아, 여러모로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명대학교의 4쿼터입니다. 안영준의 자유투 1구 성공시켰습니다. 혹시 오늘 안영준 선수가 1쿼터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을 때도 존재감을 보여줬고요. 또 득점을 해줄 때 득점을 해주면서 또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안용준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점수는 다시 9점 차 상명대학교 공격입니다. 바운트 패스 외곽 쪽으로 내줬고요. 다시 탑으로 전성환입니다. 노룩 패스 이후에 골밑까지 곽동기에게 연결됐습니다만 메이드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전성환 선수 굉장히 좋은 패스를 해줬었는데 네. 조금은 김진영 선수가 그 패스를 차단하는 그런 블락을 보여줬습니다.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연세대학교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샤클락 오! 이번에 상명대가 블락샷 성공시켰습니다. 정강호 선수였죠? 이런 좋은 플레이는 또 득점으로 연결이 된다면 상명대학교의 분위기로 끌고 올 수 있는데 이번 공이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이포스트 쪽에서 인포스트 쪽으로 아, 공 연결시켰습니다만 체력이 조금 떨어졌나요? 골 밑에서 메이드를 네. 시키지 못하는 상명대학교. 박동민 선수가 두 개 연속을 놓쳤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상연세대가 2쿼트에 확실하게 전기 주도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수비가 지금 현재 같은 이제 지역 방어였거든요. 네. 근데 상명대는 방금은 이제 두 번은 뭐 그 지역 방어를 잘 풀어내는 그런 패스로서 득점 기회는 만들었었거든요. 쉽게 네, 만들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득점까지 만든다면 네, 그러면 이게 경기가 더욱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외곽 쪽으로 내줬고요. 이제 샷클락 6초 남았습니다. 5초 전성환이 외곽 쪽으로 내줬는데요. 정강호 석점. 아하, 이번에도 공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방금 저런 3점슛 들어가면 상승자를 탈 수 있는데 그러면 저게 슛이 안 들어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연세대의 수비가 계속 성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반면에 연세대학교는 또 이제 허훈 선수가 4쿼터 들어오면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이번에도 패스 이후에 공격 이어갔던 연세대학교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먼 거리에서 석점.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상명대학교 앞쪽으로 치고 나옵니다. 오! 투스텝 이후에 정진욱 자신의 두 발로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4학년다운 플레이 나왔습니다. 네. 와. 지금은 보는 저희도 약간 어색한 장면이었나요? 뭐 하여튼간에 네, 좋은 스텝을 보여줬었던 정진욱 선수였습니다. 정강호 선수의 블락샷도 있었고 정진욱 선수의 이런 화려한 스텝 이후에 득점도 있었는데 일단은 끝 마무리가 조금 아쉬운 상명대예요. 7점 차. 상명대에서 이제 뭐 한번 수비를 통해서 흐름을 바꾸기 위한 타격 네. 타임을 요청한 걸로 보입니다. 이 차이가 뭐랄까요? 좁혀질 듯 말 듯 하면서 계속해서 그 점수 차이가 이어지고 있는데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지금 흐름을 딱 잡았기 때문에 뭐 점수 차이 좀 8점이긴 하지만 3점슛 한 방이나 두 방만 들어가면 굉장히 좀 재밌는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이렇다면 대어 연세대를 또 잡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상명대가 예전에 제 기억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고려대를 한번 잡은 적은 있거든요. 네. 고려대가
약간 방심하고 넣은 틈을 타서 연세상명대가 한번 꺾었었는데 네. 뭐 이번 대학농구리그에서는 12번 모두 다 연세대한테 졌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이런 흐름이라면 충분히 또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상명대학교로서는 네. 그런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렇죠.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상명대가 지금 대학농구리그에서는 연승을 갖다가 2연승 2번, 3연승 2번 그래서 연승을 한 5번, 4번밖에 하지 못했는데 네. 오늘 이긴다면 연승 5번째 연승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대의 연세대를 잡았다는 건 나중에 이게 지금 현재 프로농구에서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이 굉장히 뜨거운 듯이 그 6강 플레이오프에서 1승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뭐 6강 플레이오프 진출하냐 못하냐가 그렇죠. 좌우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오늘 만약에 연세대를 잡는다면 나중에 6월 말에 순위 싸움에서 8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1승이 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잡고 싶은 마음이 들 거고 만약에 이렇게 또 아쉽게 진다면 두고두고 아쉬운 경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네. 거의 어떻게 본다면 좀 따라올 만큼은 많이 따라왔는데 마지막 네. 마무리가 조금 아쉬운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마무리만 조금 된다면 뭐 연세대를 잡는다면 완전 이번 대학농구리그 그렇죠. 최대 2변이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 2변을 위해서 상명대학교 선수들 작전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또 2변에 희생양이 되지 않게 해서 연세대학교 선수들도 화이팅을 네. 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허훈 선수가 이제 파울 4개인데 제 파울을 조심해야 되고요.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임계치에 왔네요. 저 뭐 그렇죠. 전광판을 빨간색 동그라미로 다 채우고 있는 상명대학교 선수들인데 뭐 이왕 하는 건 뭐 4개까지 하는 게 뭐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하나 더 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막전 패배 이후에는 연승 행진을 굉장히 많이 달렸고 또 지난 시즌에 챔피언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위기를 또 넘길 힘을 또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허훈이 안쪽으로 넣어줬고 13번에 김진용이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결국 허훈 손에서 이제 득점을 만들어내는 거죠. 참 저 허훈 선수가 참 얄밉게 상대팀의 입장에서는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연체대는 수비를 끌어올려서 상명대의 하프라인 넘어오는 속도를 좀 늦추고 네. 그러면서 이제 공격 시간을 좀 최대 보내는 수비를 했는데 전성환 선수가 이제 그걸 뚫어내는 중거리슛을 터뜨렸네요. 전성환의 슛 감각이 살아나고 있는 4쿼터입니다. 자유투를 뱅크슛으로 던졌는데 방금도 그렇죠? 중거리슛 뱅크슛으로 만들었죠. 아직까지는 점수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상명대학교 연세대학교 공격 올라갔습니다. 빙글 한 바퀴 돌고 나왔어요.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샷클락 이제 10초, 9초, 8초 남았습니다. 외곽쪽으로 허운을 선택했는데요. 왼쪽에서 박지원이 석점 인앤아웃. 상명대학교 공 끊어냈습니다. 뒤쪽 오른 패스. 안쪽에서 두 점 만들어내는 상명대학교. 와우. 5번의 전성환 그리고 곽동기. 정말 멋진 플레이. 진짜. 와우. 아 지금은 뭐. NBA 저리 가란데요? 그러니까요. 와우. 안쪽으로 오버헤드 패스 연결할 때 이때 상명대 파울이었습니다. 남영길 선수 파울 같은데요? 남영길 선수 이번에 또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파울이고요. 아우. 곽정훈 선수가 무릎이 괜찮은가 본데요? 이렇게 된다면 또 이제 4쿼터잖아요. 곽정훈 선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명대학교로서도 지금 포기하기는 너무 이른 시간이에요. 아니요 포기라는요. 당연히 지금 현재 네. 자유투 준다더라도 기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남영길 선수가 지금 수비라든지 리바운드에서 조금 잘해줬지만 그 남영길 선수가 나간 대신에 곽정훈 선수가 돌았거든요. 그렇죠. 득점을 좀 해주는 선수가 돌았기 때문에 무로 상태가 괜찮다면 훨씬 더 좋은 분위기에서 뭐 7점 차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분위기에서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영준 선수가 자유투 1구 성공시키면서 차근차근 또 점수를 쌓아갑니다. 뭐 연세대는 안영준 선수가 자유투 2구까지도 성공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7점 차이로 벌려야 됩니다. 그렇죠. 안영준의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상명대학교. 네, 그러니까 곽정훈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리바운드를 또 잡아줬죠. 그렇죠. 이제 남은 시간 3분 점수 차는 6점 차입니다. 상명대학교 바운드 패스 안쪽으로 넣어줬고요. 다시 한번 전성환인데요. 그대로 안쪽 커링 플레이. 상명대학교 이제 넉점 차까지 쫓아갑니다. 2학년과 1학년 콤비 플레이로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상명대학교 천안 캠퍼스고요. 연세대학교 공격입니다. 포스트 플레이 이후에 외곽 쪽을 선택했습니다. 샷클락 이제 7초 남았는데요. 상명대학교 수비 좋습니다. 허훈이 내줬고 그대로 두 점 만들어내는 연세대학교. 허훈 선수가 샷클락 쫓기는 상황에서도
아, 저 공간을 보네요. 그러니까요. 김재현 선수는 또 잘 마무리해줬고요. 네. 경기장은 뜨겁습니다. 이제 6점 차 상명대학교 외곽 쪽으로 정진욱인데요. 그대로 스탑점. 공격대만 따내고 있습니다. 4번 곽동기가 1쿼터에 이어서 4쿼터까지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상명대학교. 방금 또 곽정훈 선수가 리바운드 가담이 되었기 때문에 곽동기 선수의 공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점수차는 넉 점차. 남은 시간은 1분 58초입니다. 허훈이 바운드 패스 안쪽으로 침투 패스 이후에 두 점 만들어내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한승희 선수와 정진욱 선수의 미스매치가 발생했거든요. 네. 그 틈을 잘 노려서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연세대는 노련하게 또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세대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흐름은 상명대가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이 앞서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가야죠. 외곽 쪽으로 곽정훈 석점. 아, 이번에 좀 짧았어요. 다시 한번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두 점 만들어낸 정장원. 이제 점수차 넉점차. 상명대학교 대여가 일단 바늘에 물리긴 물렸어요. 끌어올리느냐 마느냐 그게 이제 다 달린 거죠. 그렇죠.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강승희 선수 1학년입니다. 와, 1학년인데 3명 4명 사이 뚫고 득점을 만드네요. 지금 이제 상명대학교의 그런 인포스트 쪽에서의 파울이 4개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적극적인 수비가 조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6점 차를 부르시자 이제 상명대에서 마지막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조금 빠른 감도 좀 있긴 한데 하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득점 차를 좁힌다면 이제 충분히 가능한 이제 그런 작전 타임이라고 보이고요.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13초. 6점 차 뒤져 있는 상명대학교입니다. 상명대가 리바운드를 많이 내주면서 실점도 했지만 상명대도 그만큼 또 공격 리바운드를 많이 잡으면서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점수 차를 좁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곽정훈 선수 예. 부상이 있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좋은 플레이 그렇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찾아본 기록으로는 2011년 4월 29일 날 네. 예, 71대 79 상명대가 이제 71대 79로 지면서 이제 8점 차이를 쟀던 게 네. 유일하게 연세대와 이제 12번이 맞대결해서 유일하게 졌던 이제 8점 차이를 졌던 그러니까 한 자리 네. 점수 차이를 졌던 그 패배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6년 7년 만에 다시 한 번 더 한 자리 점수 차이를 패할 그런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한 자리 점수 차이뿐만 아니라 성북까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저력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석점포 두 개면 뭐 충분히 네, 그렇죠.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상명대학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작전 타임 이후에 석점을 성공하고 그다음에 수비까지 성공한다면 흐름은 경기 승부는 또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연세도 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수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상명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공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1분 13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득점을 성공하지 못한다면 6점 차이는 조금 더 부담스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1분 이하로 내려갔을 때 6점 차이는 좀 부담스러운 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득점을 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연세대는 여기서 이제 수비를 성공한다면 승리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가 또 굉장히 연세대 입장에서 중요하고 상명대 입장에서 공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이제 지금 현재 경기 흐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상명대 공격이 중요합니다. 전성환이 잡았고요. 외곽 쪽으로 내줬습니다. 곽정훈 던졌습니다. 아, 이번에는 림 맞고 나왔습니다. 림 뒤쪽으로 탁 튕겨 나오네요. 빠르게 속공 연결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두 점. 올라갈 때 주심에 있을. 아, 곽정훈 선수가 석점포를 던져봤었는데. 네, 정강호 선수 5반칙 퇴장 같은데요. 너무 아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명대학교입니다. 곽정훈 선수 3점이 들어갔다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그렇죠? 슛이었는데 그게 네. 빗나가면서 3점 슛 실패를 했을 때 속공을 내줄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네. 예, 연세대는 그걸 또 속공으로 연결하면서 안영준 선수가 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오늘 안영준 선수 계속해서 좌유투를 던지고 있는데 높은 또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구 성공. 이제 점수차는 7점 차. 또 2구 준비하고 있는 안영준입니다. 2구까지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아, 이렇게 된다면 조금 상명대로서는 경기를 가져가기는 조금 어려운 시간대입니다. 네. 뭐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곽동규 선수를 빼고
네, 신원철 선수를 넣었거든요. 그렇죠? 전수철 한 분에 좁히기 위해서 골 밑보다는 외곽을 노리는 이제 그런 선수 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원철 선수도 184cm 이제 2번을 보는 선수거든요. 삼선중학교를 나왔고 인천 인현고를 졸업했습니다. 파울에 걸려 있는 상명대학교. 뭐 연세대도 안영주 선수를 불러들이고. 네. 천재민 네. 선수죠. 그렇죠. 수비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생각이죠. 안쪽 파고들면서 두 점 따라갑니다. 정진욱. 오, 천재민 선수 들어오자마자 저런 실책을 하면 안 되죠. 수비 실수를요. 일단은 여섯 점 차까지 따라가는 데는 성공한 상명대학교입니다. 올코트 프레스를 펼치고 있는데요. 허원이 공 잡았습니다. 한번 성부를 걸어봤는데 우선은 허원 선수가 잘 뚫어냈고요. 때 파울로서 연세대학교의 공격을 끊어냈습니다. 34초 남아있는 4쿼터. 자유투가 이제 1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공격을 성공하게 된다면 이제 연세대학교로서는 상명대학교로서는 3번의 공격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려워지고 있는 시간대입니다. 연세대는 반대로 이제 승리에 좀 많이 다가가는 네. 득점이 될 수 있겠죠. 2구마저 성공시키면서 이제 8점 차 앞서 나가고 있는 연세대학교. 이제 게임 클락 남은 시간 30초입니다. 외곽 쪽으로 내줬고요. 베이스라인 파고 듭니다. 2점 성공시키는 상명대학교. 박종훈 선수 좋네요. 이제 외곽 쪽에서 공을 천천히 돌리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선수들 이제 승부의 추는 어느 정도 기울었는데 상명대학교 그렇죠. 선수들 끝까지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경기 시간과 이제 샷클락이 네, 네. 1초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렇게 네, 0.6초 남았네요. 네. 네. 상명대가 이제 인바운드 패스를 하면 이제 경기는 끝나겠죠. 이렇게 상명대학교 연세대학교와의 대학농구리그 정규리그 맞대결은 연세대학교가 78-72 6점 차 앞선 채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네.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쿼터 때는 연세대 지역방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면서 조금 네. 끌려가는 경기를 했는데 4쿼터에는 그 지역방을 제대로 공략을 하면서 점수 차이를 6점 차이를 좁혔습니다. 그렇죠. 연세대와의 경기에서 13번의 맞대결 끝에 네, 가장 적은 점수 차를 잡거든요. 네. 상명대 같은 경우에 이제 부상 선수까지 돌아온다면 충분히 중위권 싸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력을 보여준 경기라고 볼 수 있고요. 경기는 패배했지만 아주 좋은 네. 경기력을 보여줬었던 상명대학교입니다. 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호은 선수가 이제 3쿼터에 이제 자반칙으로서 벤치에 나갔을 때 상명대의 기세를 좀 살려줬고 하지만 4쿼터 들어오자마자 파울 관리를 잘하면서도 득점 필요할 때마다 경기를 잘 풀어나가면서 이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승리팀 감독님과 또 선수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대학교 천안 캠퍼스입니다. 네, 오늘 승리하신 연세대의 은희석 감독님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오늘 경기 어떠셨나요? 아이 뭐 새로운 환경에서 좀 그 선수들이 이제 학교에서 하다가 이제 나와서 하는 그 부분 부분이 있어서 조금 뭐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그 4학년 선수들과 저학년 선수들과 어떤 유기적인 그 움직임이 좀 아직은 뭐 시간이 지나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조금 아쉬웠던 네. 경기였지만 그래도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해주었잖아요. 네. 그래도 이 선수 칭찬은 해줘야겠다 하는 선수 혹시 있었나요?
없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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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선수들 뭐 다 열심히 했는데, 네. 네, 그래도 뭐 오늘 그 안영준 선수가 네. 뭐 좀 뭐 공격이든 리바운드, 디펜스에서 리바운드를 많이 가담해줬고 또 거기에서 또 많은 운동 활동량을 가져줘서 오늘 좀 그래도 뭐 조전이었지만 그래도 승리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좋은 경기 펼쳐주신 감독님께 감사드리며 네. 이번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안영준 선수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멋진 경기를 펼쳐주었어요. 되게 골밑에서 존재감을 뽐내주시면서 오늘 경기 어떻게 스스로 평가하시나요? 일단 뭐 제가 원래 하던 플레이보다 더 많이 오늘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많이 반성해야 될 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반성해야 할 플레이였던 하지만 그래도 잘 하셨잖아요. 네. 오늘 혹시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거 있으신가요? 끝나고 드시고 싶은? 잘 하셨으니까. 딱히 뭐 좋아하는 음식은 없고 지금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네. 음료수를 너무 먹고 싶어요. 네, 지금 너무 목이 마르셔서 지금 인터뷰는 지금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경기 펼쳐졌던 네, 안영준 선수였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상명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 연세대학교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겼지만 이긴 것 같지 않은 또 그렇죠? 상명대는 졌지만 이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경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순위표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위와 5위의 싸움 연세대가 도전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경기는 연세대학교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아,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정규리그, 농구, 대학리그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캐스터 이성훈, 도움 말씀에는 이재범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